여러분, 여러분들의 엔돌핀 긍정의 아이콘 개성 안학입니다.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.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네. 부탁드리죠. 안녕하세요. 제가 함경북도 길주에서 온 시크 언니예요. 오, 시크. 오, 되게 뭔가 기대가 네. 되는데 네. 시크 언니라고 혹시 한 그 이유가 있나요? 네,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유튜브를 운영했거든요. 먹방 채널인데 시크 언니라고 채널 짓는데 되게 이름이 되게 시크해 보이면 예, 사람들 다 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을 시크 언니라고 했습니다. 보건데 아마도 네. 그 닉네임과 같이 정말 네. 시크하신 분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당의 방침입니다. 그래서 네, 요거 안 하시는 하나씩 들고서 다 싹 다 짜자자 네. 오늘은 이제 고향 이야기를 좀 앞부분에 잠시 할 건데 길주하게 되면 자랑거리가 있나요? 아, 길주하면 뭐 조금 뭐라길까? 쌀도 나오고 아 그리고 어쨌든 땅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길주에는 산보다 이제 거기 이제 뭐 사과배 배가 조금 좀 배 그 평양 중앙당이라면 그 있잖아요. 중앙당에 하면 배가 그 이제 1호배랑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다 이제 길주에서 다 올라가거든요. 아 진짜 그 과수원에 가면 그 배도 이제 막 꿀 주고 막 설탕 여기서 설탕이라는 거 우리는 사탕가루라고 그러잖아요. 사탕가루 네. 그 설탕을 막 이렇게 주고 하면 그 배가 막 꿀맛이에요. 꿀맛 그게 이제 1호선을 1호인가? 그 이제 사과가 이제 중앙당 올라가면 간부들만 보면 그 우리는 맛도 못 보지만 그런 사과들이 유명 사과도 있고 배도 유명하지만 뭐 길주라 하면 여러분들도 그 이제 핵 뭐 이렇게 막 많이 하시잖아요. 아 그러면 그 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제 풍계리 있는 쪽에 핵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쪽에 있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는 일이고 그냥 그렇게 좀 유명한 길주는 조금 덩굴이 좀 그 우리만 하면 터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핵폭하고 터널 쪽에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. 길주하게 되면 저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까지는 알았어요. 네, 네. 그게 네, 유명하잖아요. 그거 유명한데 네. 또 이제 배도 갑자기 좋아졌는데 제가 안색이 갑자기 막 그 뭘 씹은 이상이 됐어요. 왜냐면 아 슈퍼돼지를 또 좀 더 아주 통통하게. 그러니까. 아 예. 자 그러면 혹시 탈북 동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. 탈북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. 탈북 동기는 사실 길주에서 한 14살까지만 살고 그때 우리 고난의 행군이 많이 힘들 때 좀 힘들었잖아요. 그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막 다니고 뭐 달리기 우리 보면 달리기라고 그러죠? 네. 뭐 달리기 하면 강원도 쪽에 많이 다녔어요. 달리기라는 게 그 우리 장사죠? 장사. 네, 뭐 달리기라고 막 말해요. 거기서 근데 그 달리기 해서 엄마가 강원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아빠가 돌아가고 하니까 엄마가 재가를 하셨어요. 그게 강원도. 14살부터 강원도, 원산에서 살게 됐는데. 좋은 데 사셨네요. 근데 바다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, 거기는. 또 이제 그 이제 92호. 강원도 하면 92호 네네네. 일본에서 이제 어느 배도 맞아요. 있고 막 무역도 하고 그렇죠. 하니까 그 기가 더 살기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강원도 14살부터 쭉 21살까지 살다가 거기서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. 거기서 그래서 언니하고 이렇게 살다 언니는 또 가정을 이루고 하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. 눈칫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눈칫밥 너무 많이 먹다 나니까 그게 막 싫은 거예요.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게 그 동기에서 돈을 좀 벌자 벌어서 와서 내가 집도 사고 내 생활을 내가 개척해내야겠다고 떠나서 떠난 게 중국으로 딱 1년만 잡고 중국으로 간다고 왔는데 그게 1년처럼 안 되고 이제 임신매매도 되고 거기서 이제 아유 눈물 나고 그러네 말도 못하는 데 가면 그 고통이라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죄송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 나면 이제 또 애도 낳고 뭐 하다 나면 그 이제 발목이 잡혀서 또 못 가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거기 가서 1년 만에도 우리가 도망쳐서 뭐 다시 뭐 북한으로 가자 뭐 그러는데 북한에 갈 생각은 또 없어지더라고요. 그때는. 자 그럼 탈북 동기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쵸.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언니도 또 그쵸. 이제
또 재가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힘들게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중국을 가자. 그렇죠. 중국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, 그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이제 우상으로 이제 그 떠오른 수면 위에 떠오른 아주 거대한 국가였으니까 완전 동경의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요. 정은이가 올라와서도 그 중국에 가는 걸 아예 몰랐어요. 우리는 그 이제 길주에서 살다 보면 이제 고난행거 때 이제 해산에 가면 해산에 많이 가는데 그거 하면 중국에 가면 그 불빛이 촥 하면 그 중국 쪽에는 환하잖아요. 그럼 바짝바짝바짝 하고 근데 그 북한 쪽에는 막 컴컴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중국 가면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여자들이 머리를 싹 휘날리고 그 오토바이 타는 그 모습이 되게 멋스러운 건 나도 언제 뭐 북한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 그게. 그래서 저 오토바이 타고 나도 한번 좀 휙 하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뭐 중국 가겠다는 생각은 그때까지는 없었고. 아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꿈과 희한합니다. 왜냐면 저는 당연히 언니는 이제 막 중국의 그 불빛을 보고 살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 계속 한국의 불빛을 보고 살았는데도 한국의 불빛은 중국과 또 비할 바가 못 됩니다. 얼마나 더 멋있어. 더욱이 또 개성공단.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전혀 그 생각을 못 했어요. 근데 개성공단은 못 가봐서. 진짜. 뭐, 그렇다면은 그 과정은 혹시 어땠는지요? 아, 어느 과정은 그게 이제 임신매매로 화단하니까 그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돈만 벌고, 한 1년만이면 전화해달라. 그 이제 브로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1년만에 다시 전화 걸게요 하고 걸었어요. 중국에 와서 이제 그 팔리에 간 거죠. 이제 그 도망간 건네 때는 우리 다 알다시피 다 이렇게 팬딧바람에 그 추운 11월에 건넜거든요. 팬딧바람에 막 오면 막 살얼음이 얼고 막 춥고 막 그러면 그 건너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 가는 거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면 농촌에 이제 배치하고 막 팔고 뭐는 17,000원인가? 17,000원. 네, 17,000원에 그것도 흥정을 하는 거예요. 중국에서는 17,000원이면 아이 15,000원에 하자 뭐 돼지로 파냐 뭐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이렇게 막 돼지 팔 때 뭐 흥정하고 물건 살 때 막 흥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게 이제 가면 임신매매하면 17,000원인데 15,000원에 살게 하면 우리는 말을 모르지만 후에 알게 된 거죠. 우리 나를 얼마 주고 샀냐 하니까 17,000원인데 깎아서 15,000원 주고 샀다.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내가 샀으니까 내 거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내 거다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병원에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. 그냥 아 고마운 사람들이네. 어제마다 건강검진도 시켜주네. 그게 아니었어요. 애를 낳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애만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여성 질환이 있나 뭐 애를 낳을 수 있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모르니까 후회 안 하게 된 거죠. 아 이제 고리를 우리 여기서 말하면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? 고리가 애기 못 낳게 하는 아 고리가 아니고 여기는 삔터 아다다 그 보고 뭐라 그러죠? 루프 맞아요. 루프를 꼈는지 안 꼈는지 사람들이 다 이제 처음 바로 검사하는 거니까 안 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을 이제 많이 먹이는 거죠. 그 가서 한 달 만에 애가 덜컹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애를 낳고 나타나면 그때 21살이니까 뭐 별로 뭐 애에 대해서 뭐 그런 감정이 없었거든요. 근데 애를 낳고 살다 나니까 그래서 말을 점차 조금 하다 나니까 이제 아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하면 그지 환상 있잖아요. 이제 가면 한국에 가면 저런 멋진 사람도 나타나겠지 하는 생각에 이제 환상에 뭐 좋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어쨌든 아휴 누구를 봤어요? 그래서 한국 남자 장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혁 사실 우리 언니들이 탈북을 하면서 꼭 만나는 남자가 돼요. 그리고 그렇죠. 이 남자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탈북을 하게끔만 챙겨먹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니까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남자니까 아 브로커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. 바로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입니다. 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는 또 이제 브로커를 거쳐서 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멋진 오빠들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. 그렇죠. 아유 언니 역시나 우리 북한 여자들은 또 로망스가 그렇죠. 그거 같은 거예요. 그 오면 그 이제 한국 남자들이 막 이제 사장이 되고 막 이렇게 불쌍한 여자들이 막 이게 탁 사장 남자가 탁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. 그 드라마. 아유. 그러면 나도 저거 하면 저런 멋진 남자들이 탁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환상은 좀 있죠. 아, 다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신데렐라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
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눈물을 다 쏟으면서도 그 모진 역경을 다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갈 때 이제 그런 언니처럼 스릴러 이게 없어요.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서 갔고 갈 때 중국말을 난 되게 잘해. 막 이런 것 때문에 가고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그때 너무 당당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치.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당했던 것이 너무 창피하고 막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.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치. 같이 그래도 나도 이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지? 막 이런. 그쵸. 그러니까 눈물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너무 눈물이 났고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부여받는 그 자유.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나만이고, 태어나서 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, 그쵸. 태어나서 세면을 하려고 딱 보니까 따뜻한 물이, 왼쪽은 따뜻한 물, 오른쪽은 그쵸. 그런 수도 그쵸. 버튼 물이고.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는 그 자유로움을 갈망하면서 목숨까지 내대고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안보가 일단 무너지게 되면 다다.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죠. 모든 것이 행복도 자유도 무너진다. 저는 그렇죠. 이렇게 그렇죠. 말하고 싶어서 항상 그 안보의식의 일선에서 저는 늘 고군분투할 생각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시크 언니의 탈북 동기라던가 스토리를 좀 짤막하게 들었는데, 언니의 채널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오늘 시크 언니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. 네. 네. 언니 한마디 좀 해주시죠.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시크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